안녕하십니까? 김주연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 자연계열 미등록 학생이 5명 중에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769명을 모집한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 모집에서 164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전년도 서울대 자연계열 미등록 인원인 88명보다 약 10% 상승한 규모입니다. 올해 처음 선발한 첨단 융합학부에선 73명 정원 중 12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컴퓨터 공학부의 경우 모집 인원 27명 중 9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연계 미등록률이 높은 학과는 약학계열로 11명 모집에 7명이 등록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뒤이어 의류학과 58.3%, 간호대학 55.6%, 통계학과 50% 등의 학과에서 선발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의대 중복합격과 서울대 이공계 학과 중복합격으로 의대 이동이 전년보다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